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4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장교단을 또 최상층부에서 대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우회입니다. 공식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 있습니다. 성우회보다는 대수장이 요사이 훨씬 더 활발한 안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히 안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때그때 성명서를 내고 신문 광고를 내고 또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맹렬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 귀에는 성우에는 멀어지고 대수장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모습인데, 8.15 행사를 저음해가지고는 두 단체가 같이 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 성우회원 일동으로 광고가 나왔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조선일보 광고 제목은 건국 제71주년 8.15 행사에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이었습니다. 핵폭탄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이다.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종북 친중 반이라는 이적 행위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를 파괴하려는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 제5조 2항의 사명을 준수하라. 이렇게 또 건국기념일을 없앰으로써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들어 국군의 뿌리를 뽑아버린 문 정권을 규탄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전도된 역사관, 좌익적 역사관, 대한민국 부정 역사관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안보 정책을 비판을 하니까 아주 논리적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성우회원 일동으로 나온 이 광고는 이렇습니다. 광복절 74주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제목이 건국 71주년이 아니고 광복 74주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였습니다. 여기에 이 문장이 모순됩니다. 광복절 74주년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된 날을 말합니다.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해방된 날을 말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할때이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입니다. 건국되었으니까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건국 71주년 그리고 해방 74주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이 광고로는 내일을 광복절 74주년 그러니까 해방 74주년으로만 기린다면은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생아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성우회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가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는 듯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건국 71주년이라고 분명히 밝힐 용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이거? 그러나 이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이 아무리 괜찮아도 역사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그 위에 서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공허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1세기 전 당시 위정자들이 한반도 주변 정세 판단에 미숙하고 나라를 지킬 힘을 기르지 못하여 국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뼈아픈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오늘날 동시다발적 대내외 안보 도전은 나라의 앞날을 크게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바 성우회원들의 우려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군사력 뒷받침이 없는 구호성 평화와 협정으로 나라를 지켰던 역사는 없다. 이는 동서고금의 불변의 진리이다. 정부는 대북 우위의 첨단 전력 증강,
한미동맹 강화, 연합 및 합동훈련 등 실질적 국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남북 합의 정신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및9.19 군사 분야 합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일부 당국자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반이 아니다, 위협이 아니다, 방어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 셋째, 중러의 전략폭격기 연합훈련을 빙자한 한국 방공 식별구역 무단 진입을 규탄한다. 구소련은 1983년 자국 영공 침범을 이유로 칼기를 격추시켜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바 있다. 러시아는 정찰기에 우리 영공 침범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넷째,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우리 국민들의 북한 핵 인질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 안보 도발을 직시하고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싸울 수 있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군대와 지휘관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이 제대로 국가 방위의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성무회의원 일동입니다. 반면에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일종의 제야 장교단이라고 할수 있네요. 제야 예비역 장성단, 제야와 뭐 그렇다고 성무회가 친정부는 아닙니다. 청무회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과를 하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중심단체였습니다. 당시에 김승은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우회가 아주 활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우회는 그런 흔적이 좀 약해진 것이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가장 큰 제목으로 핵폭탄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군이 지금 북한군을 주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해도 이 문재인 정권은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친구인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맹국과 적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피하식별, 국군의 피하식별과 국민의 피하식별이 망가져 버리면은 적이 침략을 했을 때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침략한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에 권력을 잡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한국인의 가장 큰 악몽은 이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남침했을 때, 기습 남침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과연 결사항전하겠느냐? 아니면 항복하겠느냐? 근데 북한군이 기습 남침해가지고 한강 북쪽의 서울을 포위한 상태에서 핵무기로 위협을 하면서 계속 저항을 하면은 우리는 핵폭탄을 수도권에 떨어뜨리겠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남진하지 않겠다. 여기서 정지할 테니까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단 조건이 있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한일 우호관계 폐기하라. 그리고 한국의 방공 자유세력을 다 감옥에 보내라. 또는 평양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핵폭탄 쓰지 않고 현 위치 휴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결사항전할까요? 결사항전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문재인 정권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이런 악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아주 적절한 광고를 내었지만은 대한민국 성무회원 일동의 이 광고 문화는 막 적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라는 인식이 본질이 빠져 있는 대한민국 성우회원 일동의 광고 카피, 광복절 74주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